사실 가격이 네.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 이게 지금 네. 그러면 얼마예요? 컴페티션. 예. 이게 나간. 야. 아유, 야, 진짜. 아래가 땡기면서. 그쵸. 어휴, 야, 진짜 멀미 날 것 같은데. 그래도 M은 여정하는 M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딱 맞습니다. M은 M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오랜만에 BMW의 고성능 모델 M을 타보게 되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하실 분인 노영호, 이제 승진하셨어요. 제 주임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대리님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주행을 해보면서 네 다시 말씀 해보도록 가보시죠. 아, 오랜만이다. 기어를 항상 이렇게 밑에다 하다 보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오래간만이라서 저희도 M 시승차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원래 M 시승 차량이 코로나 이전에는 네.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블로그 할 때 M5만 해도 성수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X4 M은 제가 블로그 때 타본 적은 있었는데 이제 네. 그때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그걸 타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이게 된 모델이니까 느낌이 왠지 좀 새롭고, 이 계기판 자체도 보면은 이게 들어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차량 같아요. 그쵸. 지금 저희가 한 이제 2주 정도 2주. 됐고, 사실 이제 애초에 시승이 그렇게 많은 모델은 아니어서 키로수도 지금 아직 1000km도 안 된 1000km도 안 된 신차. 야. 와우. 아니 뭐 자꾸 시승을 해보자 했는데 막 대차 나가고 등등. 그쵸. 요즘에 저희가 차가 워낙 없다 보니까 네. 시승차도 예전처럼 많이 운영이 어렵더라고요. 아, 그게 좀 아쉽죠. 당시 제가 X4M 컴페티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타본 기억으로는 이게 은근히 좋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도 얼마나 좋을지 아유 기대가 되고. 제가 M 차량 마지막으로 탔었던 게 유튜브 막 시작 했을 때였었죠. 그 이후로 정말 없었어요. 요즘에 뭐 가뜩이나 친환경 전기차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M이 예전보다는 좀 생산량도 많이 줄고 찾는 분도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저희 요즘도 딱 세 가지 분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들보다 전기차를 먼저 타겠다 라는 분들은 전기차를 뽑으시는 거고, 아직 전기차는 조금 이른 것 같아, 근데 효율은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플러그인. 마지막으로 정말 조금 있으면 전기차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고백이나 한번 타보자 라고 해서 진짜 그 M 퍼포먼스 모델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M50i, 뭐 M340, 440 이런 퍼포먼스 모델들이나 이런 순수 M 모델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 한번 고가대로 해서 가자! 야, 고성능 오랜만에 타니까. 근데 뭐 진짜 M 모델은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력토크가 센 차량이보다는 달라요. 느끼시겠지만 이 뭐 고속에서 아니면 브레이크 시 코너링 시 이 잡아주는 느낌이 일반 차량과는 많이 다릅니다. BMW M 하면 이제 가벼움, 경량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잖아요. 아유 진짜 오랜만에 봤네 이것도. 원래 X4라는 차량을 많이 보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M 차량은 아무래도 매니아층 분들만 좀 많이 보겠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M 퍼포먼스 M 모델 많이 보시는 이유가 네. 그렇게 이제 아 그래 이제 진짜
조금 있으면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자라는 분들 많이 생겼고 사실 가격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예요? 컴페티션? 이게 뭐 정가로 보면 한 1억 2천 정도 하는데 1억 2천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모델로 쳤을 때 X6 정도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 그냥 무난한 가격.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X4랑 X4M이랑은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렇죠, 많이 나죠.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 없고 주로 이제 혼자 타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정도 타는 분들은 아 그렇죠. 네. 고민을 해보면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트림은 6가 맞지만 고성능 모델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 이거 메리노 같은데요? 그 이제 사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X4랑 X6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반 모델도 많이 나죠. 그게 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크기도 크기고 옵션들 이런 실내 인테리어들의 고급스러움이 다른 건데 X4 같은 경우는 뭐 X6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주고 있어서 시트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지금 실내 마침 말씀 잘 해주셨어요. 여 도어 쪽에는 진짜 카본이죠 이거 다? 카본 바이퍼라고 이제 아 카본 바이퍼 그 조금 애매한데 진짜 카본은 아니고 카본 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카본 룩 그동안 이거 진짜 리얼 카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그 저희가 이제 이런 보통 이런 프레임 쪽은 정말 리얼 카본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경량화랑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카본의 장점이 경량화 가벼운 거랑 충격 흡수가 정말 좋다는 건데 아, 단점은 정말 비싼 거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움도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룩을 따온 거죠. 아유 이제 그랬었구나. 여기 밑에는 하이그로시네요. 네 하이그로시. 네 카본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하이그로시 지금 보고 있고 이 위는 보면 그냥 안트라사이트네요. 뭐 알칸타라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알칸타라는 이제 X5M이나 그때부터 약간 어쨌든 급이란 게 있다 보니까 시트 제외하고 시트는 정말 최고급이 들어가는 거고 메리노 무엇보다 지금 이 메리노 색상이 레드 색상이에요. 그쵸? 제가 메리노를 그동안 봐왔던 색상이 이거였어요. 레드 색상. 그래서 메리노 시트에 대한 기억이 남는다면 레드 색상으로 많이 남거든요. 생각 중에 약간 M은 비싸다. 그리고 저도 타보고 싶지만 어차피 그 뭐랄까 살짝 좀 망설여지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똑같은 X4급인데 몇 천을 더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촬영한 전날에 X4M 상담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견적을 한번 드려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탈만한데? 그러니까 진짜 딱 그거예요. X5, 6를 뽑을 정도의 금액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크기랑 뭐랑 봤을 때는 5, 6겠지만 저는 정말 크기 제외하면 메리트 있다 보는 게 진짜 언제 타봐요? 아 그렇죠 못하죠. 기회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요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어디에도 M 차량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원래 제가 고성능 차 인식하면은 연비가 그렇게 안 그렇죠.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보통 고백이라고 하면은 뭐 연비가 안 좋다 정말 그 기름을 날리면서 타는 차다라는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저희 풀로 채워놨는데 일단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솔직히 아반떼 N이나 벨로스타 N만 해도 그 재밌죠. 예, 그 재밌는 차량인데도 그렇죠. 기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사람들 얘기로. 근데 이건 진짜 이제 뭐 그 브랜드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예. 아직까지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M 같은 경우 정말 모터스포츠용으로 설계된 모델인데다가 그렇죠. BMW 특유의 그 안전성, 연비, 그 효율성 뭐 그러니까 완전 토끼를 다 잡았네요. 그러니까 BMW가 사실 정말 제가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대단한 느낌이에요. 에피션트 다이나믹이라고 효율적인데 재밌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다 잡는다는 게 에피션 다이나믹 이게 저희가 이제 BMW가 추구하는 이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어떤 모델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물론 컴포트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보면 에피션트 모드고 말씀하신 대로 컴포트 모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리가 서스펜션도 잘 잡아주면서 야 이거 마치 그러니까 목줄 묶인 개가 있잖아요. 네. 목줄 묶인 개가 나 이렇게 빵 나가려는 듯한 정말 그 싸나운 그런 느낌이 사실 이제 M은 제대로 즐기시려면은 저기 영종도 가셔서 트랙을 한번 타보셔야 돼요. 아 진짜 그러고 보니 BMW 드라이빙 센터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저 이번에도 트랙 타고 왔는데 저번 달에 다릅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M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이 나가는
나가는 게. 야, 아유, 야, 진짜 아래가 땡기면서. 그쵸. 아유, 야, 나 멀미 날 것 같은데 이거. 아, 무엇보다 지금 M 모드로 두면은 그 원래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그 바뀌는 게 보이네요. 그죠. 그 보시면은 저희가 M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타면 좋은 게 이게 보통 팝콘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팝콘 터지죠. 사실 팝콘 터트리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처럼 네. 게이지가 돼 있어가지고 아 이때쯤 이렇게 하면 터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도 더 주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 한 건데 요즘 M 컴페티션은 이제 팝콘3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좀 나의 곳의 느낌이라고 치면 지금은 좀 뭔가 좀 세련된 매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소리가 그래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도 이제 팝콘은 잘 터져요. 잘 하면은 저거 단순을 잘 조절하면은 네. 팝콘은 잘 터지는데 딱 그거 예전에 그 정말 M 좋아하셨던 분들은 네. 이 날것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요즘 새로 바뀐 M 모델들을 아쉬워하세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타보고 지금 M도 탔는데 네. 진짜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예전 M은 그냥 딱 한 번 두 번 탔을 때 정말 재밌는 차. 아, 그렇죠. 근데 지금 M은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계속 쭉 편안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성, 안전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이런 미션도 그랬고 이런 시스템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조금 더 수동적인 운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동적, 네 그렇죠. 조작의 이 드라이버의 순수 실력에 따라서 네. 움직이는 차였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제어 간섭도 들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많이 시스템화가 됐죠. 그래도 M은 여전한 M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딱 맞습니다. M은 M이에요. 어우, 그래도 둥둥 이런 네. 소리 이런 소리 맛으로 타는 거 같죠, M은? 단수 조절하면서 시간 네. 잘 맞추면 팝콘도 터지고 사실 지금 여기는 도로 환경이 네. 차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렇죠, 네 RPM만 잘 조절하면 되잖아요. 마음껏 달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빠르고 뭐 힘이 센 게 다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끔 뭐 코너링 시 그다음에 나갈 때 멈출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서재 얘기하다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그냥 일반 대시보드 대시보드죠? 우레탄 느낌? 센사텍에 예, 센사텍 아 이거 뭐 센사텍이라고 보는 거구나. 예. 그래도 뭐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보여요 사실 흔들이. 근데 멀리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예전에는 여기 대시보드 나파가죽을 많이 썼어요. 아 그렇죠. M 하면 나파가죽 이럴 예, 수가 근데 없지. 근데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나파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맞는데 저는 굳이 그냥 이게 왜냐면은 그거예요. 사실 저희가 고객님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이렇게 옵션이 막 빠질 때마다 원가 절감한다 한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희 사실 물가 상승률 보면은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죠.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오를 예정이긴 한데 정말 최근 거의 근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뭐랄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가격을 네.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국산차는 오르고 있는데 나는 유지를 하려다 보니 왜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한 건데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 계속 원가 절감하네. 아. 계속 줄이네. 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이 체감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그 C클래스. 네, C클래스.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예, 벤츠. 거의 5205i 가격만큼 나왔어요. 아유, 무슨.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마도 모든 브랜드가 다 오를 거예요, 순차적으로. 아이고. 물론 뭐 조금 지나면 그거에 적응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체감이 좀 많이 다르실 거거든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일단
그러니까 고 완전 고 RPM 때 들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4000 RPM 이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M100이음 하면 제가 AMG랑 비교해봤을 때 AMG 이제 뭔가 사자스러우면서 머슬 같은 느낌이 있다면 M은 뭔가 권투 선수로 치자면 라이트급 있잖아요. 좀 라이트급, 좀 벤츠는 헤비급 스타일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무엇보다 M 차량은 이제 패들 시프트를 두는 맛으로 타는 거라 하더라고요. 이거 자동으로는 다르게. 아유, 이렇게 보니까 지금 X4 M이잖아요. 네. M4도 시승을 해보고 싶네요. 어떤지. 아니, 진짜 M 모델은 네. 제 정말 개인적인 추천으로 꼭 한번 타봐야 되는? 뭐 M5가 됐든, M4가 됐든, 뭐 X4M 됐든, 타볼 만한? 그리고 진짜 그 정도구나. 한번 좀 타시면 정말 만족감이 있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비는 일반 모델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뭐 조금의 추가적인 비용을 내 취미생활에 세우는 거죠. 아유, 전 오늘 대인님께 엄청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왜요? 아, 이거? 아, 예. 아, 이런 거 시승하기. 제 차도 아닌데요. 아, 그래도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딱 그 연락. 이번에 X4M 들어왔어요. 네, M은 정말 한 번씩 타보면. 예, 저 민규 진짜 M 차량 안 탄 지 엄청 오래. 그리고 전기차만 요즘 너무 시승하다 보니까. 그쵸. 아유, 내연기관도 좀 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내연기관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도 좋지만. 네, 그렇죠. 전기차. 뭔 개소리야! 그러고 보니 오디오는 그래도 X4M이라 그런 건지 이거 5든 6가 아니니까 하만 카돈이 들어가네요. 요즘은 네 X5, 7도 하만 카돈이 들어가고 하이패러드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렇죠. 아, 네. 바워스는 안 들어가는구나. 네. 아유, 솔직히 제가 오디오 좋아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제가 바워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바워스만한 오디오가 없죠. 예, 볼보에도 그게 들어가니까. 어우, 이야. 사실 고성능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더 못 밟겠지만 어우 이거 좀 야 이런... 진짜 M이라서 이게 일반 그 BMW보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BMW 역시 쿨러링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내 몸에 맞춰 가는 느낌이라면 M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따지면은 약간 차는 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느낌? 아, 그렇죠. 네. 네. 일단 잡아주니까 네. 뭐든지 다 시트도 잡아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도 그냥 잡아주는 느낌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랙 돌면 진짜 막 정말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도 차는 정말 막 돌아요, 막 날라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 아니, 저희 드라이빙 센터에서 예전에 1년 전에 이제 M5 택시 한번 해본 네. 적 있어요. 이야, BMW M 한계가 어디인지 아예 그냥 근데 물론 공도에서는 못 밟겠죠. 그렇게. 사실 이것도 한계가 거의 뛰어넘을 거예요. 네, 뛰어넘는데 이제 공도에서는 제가 못 밟는 것 뿐이죠. 서킷을 이렇게 실제로 제가 타본 적도 네. 없고 무서우니까. 근데 제 고객님들도 M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네. 정말 딱 그런 거예요. 일상용에서는 그냥 뭐 재밌게 이렇게 타다가 한 번씩 뭐 이제 월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서킷 가고 정말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야, 이건 진짜 제가 예전에 M5를 한 일주일 정도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근데 이제 그거에 적응되니까 조금 네. 고생한 게 그다음부터는 일반 그 BMW가 감흥이 안 나요. 달리는 뭐 이게 그런 게 없더라고.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지만 이 M만의 그 뭐랄까 주행 질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고. 아유, 저도 M 탕탕 타면은 그 이후로는 뭔가 맞아요. 일반 차를 탔을 때 아 그냥 감흥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 속도에 감흥이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했었죠. 예전에도 자꾸 얘기했었는데 아유, 이제 벤츠보다 BMW가 너무 재밌다. 아유. 그래서 AMG보다도 물론 AMG도 아니, AMG 절대 비하고 그렇죠. 아닌데 AMG도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인데 근데 이제 M에게 정말 빠져들더라고요. 이게. AMG는 약간 이제 직발형 그런 느낌 좀 그러니까 강하고 성능도 조금 물론 올라가지만 네. 어쨌든 결국에는 파트성과 그러니까 좀 룩적으로 더 강조가 되는 모델이거든요. 좀 직발에서 좀 강력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좀 멋있었다면 M 같은 경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큰 이게 뭐랄까 다르지 않아요. 일반 모델과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파보면은 많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룩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성능적으로. 야, 성능뿐만 아니라 이 성능, 뭐 재미 등등 다 갖춰져 있어요 얘는. 저는 M 되게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아, 저도 이제 M에게 빠져들고 있어요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제 한번 마지막 고성능 내연기관 하나 뽑아볼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야,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제 아는 지인은 올드카 뽑겠다고 하더니만 이제 이게 여기 진짜 왜냐면 네.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 한 제 생각에는 내연기관 한 몇 년, 한 5년에서 10년은 더 가요. 그렇죠. 근데 네. 점점 뭐랄까 이제 그 고백이랑 이런 정말 이런 감성을 가진 모델들이 바뀌는 추세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이 세대에 뭔가 좀 그래도 아주 강력한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더니. 아우, 무엇보다 이게 지금 호피가 완전 장착되어 있으니까. 야, 제동 성능 하나는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 피로도도 훨씬 덜하고. 네, 진짜 덜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피로도라는 게 급브레이크를 계속 여러 번 밟다 보면 네.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최대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반복하게 되면 예. 보시면 저희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피로도가 거의 최소화 돼 있는 정말 그 잦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카본 세라믹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 차량은. 네. 예, 저도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지금 브레이크 잡는 거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죠 이 정도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일반 모델도 그렇고 M 모델도 브레이크 종류가 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많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X4M에 들어가는 건 이제 컴파운드 브레이크라고. M 컴파운드 브레이크라고. 컴파운드 브레이크. 당연히 뭐 조금 더 따지면 세라믹이 좀 더 위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 모델만 하더라도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하시기에는 큰 부담은 없어요. 네. 솔직히 저희 이제 일반 브레이크도 당연히 뭐 M 브레이크가 더 좋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근데 솔직히 일상 이런 도로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그렇다고 일반 브레이크가 안 되진 않고. 아, 그렇죠.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니, 정말 뭐 초단이 아니면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로도 차이, 네. 내구성 차이가 있는 거지. 말고는 뭐 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승 소감을 제가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X4M 컴페티션 오래간만에 시승해보는데요. 제가 뭐 가속감 이거는 따로 설명할 게 없죠. 왜냐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는 괜찮으시죠? 아, 저는 괜찮죠. 아니 근데 운전하는 저도 이게 야, 아랫배가 땡기고 멀미가 날 정도면 그 정도 M파워가 뭐 신사형님이 이런 말 하셨죠? M파워? M파워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것도 있고 X4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건 M 차량이지만 그러니까 그쵸. 패밀리카도 써도 될 정도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네, 지금 다르지만 그게 과하지 않은 거 느끼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과하진 않거든요. 뭐 화려하게 뭐 알칸타라나 뭐 완전히 카본 파츠 들어갔던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다들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야. 네, 뭐 가격도 가격인데 네. 뭔가 이제 이미지가 위험할 것 같다. 그리고 가족도 타야 되는데 뭔가 승차감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저희 얘기하시는데 일단 안전성은 사실 엄청 안전합니다. 예, 안전하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네, 너무 잘 나가긴 하죠. 취해가지고 막 고속하고 이러시면 당연히 뭐 위험하게 하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되게 잘 멈춰요. 네, 잘 멈추더라고요. 정말 200km에서도 앞에 급정거 봐도 바로 풀브레이크 가면 바로 이제 멈출 수 있는 차량인 거고. 이건 드라이빙 센터에서도 제가 경험해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충돌이 나더라도 네. 정말 튼튼합니다. 제가 놀라는 게 뭐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제 고객님도 그렇고 차가 막 뭐 전손 날 정도로 많이 사고 난 분들 계세요. 저도 봤어요 그거. 아직까지도 저는 크게 다친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되게 놀라운 게 저희 이제 5시리즈 같은 경우도 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박았어요. 옆을 박았어요. 내려박았어요. 네. 옆이 완전히 다 나갔는데도 그냥 놀라서 잠깐 그거 말고는 다친 중에 하나도 없는. 안전성만큼은 정말 좋기 때문에. 로드랑 트랙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드는 저희 일반 차량처럼 뭐 이런 주행 보조장치가 다 개입이 돼요. 봤을 때 트랙 같은 경우는 그런 제어를 다 끄는 거죠. 아유, 그럼 트랙은 둬선 안 되죠. 서킷에서 둬야겠죠. 아니,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보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거 뭐 전방 추돌 뭐 이런 거 측면 추돌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냥 조금 제한되는 거고 진짜 위험한 건 이제 그거죠. 아예 트랙 모드. 그래서 뭐 이거 M4는 다 끄고 제어장치 다 끄면 그때 진짜 이렇게 차가 돌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숙련된 드라이버들이 예. 안 할 거예요. 좀 이용을 하시나? 지금 벨트가 조여지는 듯한데 이게 그 지금 계기판도 보시면 굉장히 그 예전에 그 레이싱 만화처럼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엑스포 M 시승비를요 여기서 네, 마치겠고요 아무튼 함께 주행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Yeah.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고 보니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그냥 그릴이 좀 뭔가 둥근 느낌 좀 작은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헤드라이트조차도 뭐 날카롭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는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각져 있는 모양도 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어떻게 보면 더 메카닉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많이 세련되었어요 예 진짜 세련되었어요 보시면 범퍼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그 BMW 그 M 하면은 네. 굉장히 되게 스포티하고 그 막 벌집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뭔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메카닉스러워졌고 세련됨과 동시에 저는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자세히 보면은 굴곡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 예 지금 강조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을 되게 세련되게 뽑았으면서도 이런 굴곡을 통해서 나 되게 힘 아직까지 힘 세 파워풀한 모습까지 같이 가져가는 아니, 뭔가 더 날렵해진 것뿐만 아니라 아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예전 건 안 들어갔죠 예 예전 건 안 들어갔는데 확실히 그릴은 이제 M 차량하면 다 뚫려 있잖아요 원래는 액티브 히드니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딱 뚫려 있는 고정식 근데 무엇보다 블랙으로 돼 있고 엑스포 M 들어가 있고 이게 더 커졌으니까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그쵸. 대로 세련된 느낌이 더 강해 보여요 보시면 네. 이제 파워돔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후드 쪽을 보면은 중앙 부분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아 좀 더 뭔가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사실 그 엔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예전에는 엔진이 그만큼 컸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런 파워돔이라는 디자인이 이제 정말 예전에 정말 그 힘센 만큼 엔진이 컸어요 그래서 그 엔진 공간이 커지다 보니까 살짝 올라온 건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나 힘세 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강력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디자인적인 이게 힘만 세 이런 게 아니라 네. 더 날렵해졌어요 좀 그런 게 들면서 그냥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이랑 다르게 M 전용으로만 들어가는 그렇죠 네 한번 가까이 가서 보죠 네, 날렵한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 카본은 자 예전에도 카본이 들어갔었나요? 이게 1년 전 탄 거 이게 모델마다 다른데 카본이 들어간 모델도 있고 근데 이게 그게 그거 있어요 이 카본 같은 경우도 네. 보통 뭐 M에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모델이 들어가요 뭐 에디션 모델 에디션 예전에 뭐 3시리즈 런아웃 에디션 X3, X4 런아웃 에디션 일반 모델 얘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M에만 들어가는 모델은 아니고 아니 그것보다 이제 이거 이거 뾰족한 거 M 차량은 진짜 이게 갖추고 있죠 이게 더 그러니까 날렵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앞모습은 이렇게 둘러봤다면요 이제 하이라이트인 옆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측면 라인을 보면 뭐 보통 알고 계시는 X4랑 동일하세요 네 동일은 하지만 아 무엇보다 네. 이게 쿠페 SUV니까 네. 옆모습이 하이라이트죠 얘는 근데 이제 M에서 보셔야 될 거는 휠 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일반 모델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이 야. M만의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네. 다이아몬드 그 있잖아요 그 뭐 어떻게 보면 또 밤송이라는 모양이 표현될 네.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이 휠이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저희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포크라고 보통 하는데 네. 스포크가 되게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우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멋있는데 뭐, 아 이거는 또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 뭐 럭셔리든 엠팩이든 일반 모델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도 럭셔리 같은 경우가 스포크가 되게 많아요 아. 좀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 대신에 요즘은 트렌드가 좀 심플하고 되게 좀 세련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M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스포크는 별로 진짜 심플해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이쪽 위에 굉장히 포인트를 줘서 좀 뭔가 화려하죠?
아, 그러고 보니 진짜 화려한 느낌이 들고, 아, 그러고 보니 세라믹은 아닌데, 아, 타공이 져 있었구나. 이게 그거예요. 컴파운드. 컴파운드 브레이크가 이 타공이 들어가는 거를 컴파운드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래도 타공 들어가는 게 어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 타공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예, 엄청 많아요. 브레이크율도 좀 네. 세라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그렇죠. 식혀주는 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야, 여기 뽑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마치 6P 같은 게 느껴지고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여기에도 M.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에어그리더는 그냥 네. 요즘에는 사실 뭐 페이크 뭐 그런 게 많긴 하죠. 거의 디자인적으로 많이 변했죠. 예전에 뭐 공기 와류를 흘려 보낸다는 용도로 많이 나갔는데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저희 이제 M 모델만의 좀 에어 브리더가 사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굉장히 뭐랄까 굴곡이 되게 여기 심해요, 세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강력한 더군다나 화이트니까 눈에 잘 띄고요. 뒤쪽은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기도 하고 원피죠 이거는? 4P 원피 예. 아, 아무래도 뒤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때문에 그렇게 된 근데 타공이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야 진짜 X4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마치 리틀 X6M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딱 그러니까 정말 고민해보실만 한 거죠. X5, 6를 살까? X4M을 살까? 아니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만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유 근데 확실히 옆하고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쿠페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 완전 정면으로 본 것보다 좀 이렇게 살짝 틀어진 각도로 봐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테일 램프도 아 이거는 이제 X4는 사실 공도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봤는데도 이 디자인은 정말 지금까지 안 질려요. 네, 이게 이것도 살짝 스토리가 좀 있는 게 X4가 저희가 이제 페리가 됐잖아요 이번에. 근데 페리 전에도 X4는 지금 보시는 테일 램프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X3는 좀 약간 뭉툭한 아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X3-4 나왔던 시기에는 이런 디자인은 없었어요. 그때는 약간 뭔가 좀 뭉툭하고 좀 사각형 모양의 램프가 유행의 시기였는데 X4는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쿠페고 저희가 짝스 라인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성향이 좀 있어서 적용을 시켰는데 요즘에 한 2년 됐죠 벌써? 다 이렇게 얇고 입체적이고 좀 긴 테일 램프가 이제 유행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잘 뽑힌. 얘 진짜 잘 뽑혔어요, 이거. 정말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뽑힌 테일 램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잊을 수 없죠. 이제 M 차량 하면 이거. 그렇죠. 테일 머플러. 근데 사실 후면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머플러.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이가 왜 느껴지냐면, 이 머플러 뿐만 아니라 디퓨즈도 있고, 네. 그리고 보면은 위에 이거 카본은 아니지만, 이런 스포일러 부분,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머플러는 하이라이트인 게 왜냐면은 사실 X4는 그 X5M이나 뭐 X6에 비해서 사실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좀 크니까 뭔가 머슬스러운 그런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뒤에 오면 항상 이건 꼭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와 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블랙으로 포인트가 좀 들어간 모습을 보시면 아 좀 더 나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좀 더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BMW가 22년식 모델부터 뭐 네, 좀 하얀색 모델 예를 들면은 전기차나 플러그인 모델들은 파란색 맞아요 푸른티가 들어가요. 네 그래도 이건 내연기관 힐캡도 그렇고 근데 그건 이제 뭔가 좀 더 미래적이고 친환경적인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면 좀 더 훨씬 좀 세 보이고 뭐 이뻐 보이기도 하고 네 이뻐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주죠. 자, 이 차량은 컴페티션이라는 걸 여기 딱 알려주고 싶나? 네 이거 말고는 경량화 됐고 자 이렇게 진짜 와 메리트 있는 쿠페 SUV의 뒷모습을 봤다면요 트렁크를 열어보죠. 아 트렁크는 이제 열 때 희한하게 돼 그거 이제 대부분 여기 누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유일한 모델 중에 하나죠. 아 이게요? 이 방식 이렇게 여는 방식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모델이 많이 없어요. X4랑 X2 정도 헷갈리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 아시고 야 이거 사실 X4는 중형 SUV잖아요. 네. 아유 중형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카메라 가방 돋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캠핑 정도 실어도 될
느낌이랄까요? 밑에 추가 공간도 있어요. 아 물론 지금 네, 무거워서 아예 열지 않는데 대형보다 당연히 뭐 작겠지만 네. 일상적으로 패밀리용으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트렁크 열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쿠페잖아요. 네. 쿠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열리는 거는 뭐 어쩔 순 없지만 네. 야 중형 SUV 치고는 아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죠. 당연히 이거는 전동식 트렁크여가지고 뭐 제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킥모션으로 닫을 수도 있습니다. 뒷자리는 사실 지금 이 시트 자동으로 뒤로 간 건지 네. 원래라면 더 나오겠죠? 네, 네. 더 나오고 그리고 공조기는 뭐 똑같네요. 버튼식에다가 뭐 그냥 조금 아쉬운 게 3존이에요. 4존이 아니긴 해요. 왜냐면 흡이 어쨌든 네. 사실 이제 4존이었으면 좀 좋았을 거긴 한데 그래도 열선 있으시고 네, 좋죠. 온도도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뭐, 이건. 시동 껐어도 가는구나. 근데 지금 여름, 봄인데. 덥죠, 이러면. 그래서 네, 밑에는 그렇죠. USB 유선 C타입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쿠페 SUV잖아요. 네, 위,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못 안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이게 있잖아요. 걸리죠. 네. 그런 점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앉을만은 합니다. 아 그러고 보면 시트가 아까 메리노 가죽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야 메리노는 보면은 이렇게 흠이 없을 정도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리노 색상 하면은 이제 레드 색상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M 로고가 있네. 이게 M 차량이니까. 근데 이게 메리노는 만져보면은 디자인상으로는 굉장히 스포츠해 보이거든요. 네 부드럽죠. 네 근데 네.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뛰더라도 휴게소 안 들러도 될 정도로 네. 거의 아 근데 진짜 편해요. 물론 뭐 당연히 메리노가 부드러워서도 맞는데 네. 원래 BMW가 시트를 정말 잘 만들어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메리노 잊을 순 없는데 그래도 레드 색상이 가장 그리고 요즘에 레드가 많이 없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얼마 없는 레드 색상 시트라는 것도 메리트 중에 하나죠. 아유 네 오늘 이렇게 엑스포 M 차량을 시승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인사 출발할까 했는데 대리도 이제 승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무튼 승진 축하드리고요. 이 기세로 열심히 해서 과장까지 갑시다. 아, 열심히 네, 저도 열심히 유튜브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엑스포 M 시승 마치겠고요. 네 오랜만에 M 시승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네요. 영상은 편집은 빨리 하겠지만 썸네일러 분께서 작업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팬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